역시 다빈 양이랑 환희양이 지금 선두를. 예. 정답은? 그 오리처럼 입술 이렇게 쭉 내미는 표정. 정답입니다. 하, 요거 셀카 찍을 때 오리처럼 약간 입술을 이렇게 내미는 거가 덕페이스라고요. 저는 무슨 이게 예 스포츠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리처럼. 자,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들이 정확히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정답을 맞춰준 환희양이 덕페이스를 한번. 아, 당연히 카메라가 있죠. 예, 자, 우리 환희양이 덕페이스는 이런 거다 라고 보여주십니다. 하나 둘 셋. 어, 너무 귀엽죠. 자, 지금 준미연 씨가 옆에서 아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하는 표정이거든요. 준미연 씨 덕페이스. 그동안 너무나 멋있는 페이스만 있었잖아요. 덕페이스 한번 보여주세요. 페이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네. 정말 잘하네요. 다빈 양이 지금 머릿속으로 어 나도 하나 둘 셋. 어머, 아 유정혁 씨가 부럽다. 자, 유정혁 씨 들어갑니다. 하나 덕 페이스.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. 덕 알잖아요. 덕 오리 페이스. 하나 둘 셋. 그렇죠. 우리 때는 또 도널드 덕 아니었겠습니까? 나 몰라요. 도널드 덕. 도널드요? 예, 우리 때는 도널드 덕이었잖아요. 그렇죠. 아, 대단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덕페이스.